갑자기 저한테 던져줬어요. So sweet. 제가 웨이킹에서 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김혜은 유튜브로 만들어버리 포탕하러 가는 중. 맞춰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맞춰보고 있는데 또 뭘 떠들고 있어. 아주 민속촌에 퇴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요? 저요?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우선 가보겠습니다. 제 촬영 현장으로 가보시죠. 오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제 브이로그. 그 뭐야? 채널 이름이요? 채널 이름이요? 찐팔. 아, 이렇게 수 있죠. 그치. 순발력. 또 화면 잘 나. 유튜브 채널 열려? 아, 이게 제 유튜브. 아, 자, 구독과 좋아요. 뚜치타치. 뚜치타치 TV. 뚜치타치 있을 것 같아. 시작 시그니처 포즈 한번 해보자. 고! 아니, 인사를 해야지. 그렇게 춤추지 말거든요. 저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유튜버가 힘든 거야. 야, 유튜버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유튜버가 이렇게 힘든 거야. 야,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야, 뚜치타치 TV 좀 다시 시작해보세요.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뚜치타치 TV. 김혜. 이거 문경세자 행성한테 비슷한데. 욕먹을 나랑 우리 도수가 죽도록 욕먹을 씬이고 개인적으로는 마음 아픈 씬. 다행히 날씨가 좋은 날 도수가 떠날 수 있어. 마음이 아프네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헤어지는 거 같아. 도수야, 안 아프게 해줄게. 제가 생각한 거 한번 찔리고 제가 다가갈 때 있잖아요. 여기서 그거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다가갈 때 절로 가려고. 태경 치면 안 돼? 조금만 빨리 보여주세요. 못 받았다. 기간에 기다. 나 죽는 날. 저는 갑니다. 아, 우리 태서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데. 난 다시 살아난 줄 알았는데. 어, 수고했네. 재밌었고. 같이 하면서 재밌었어. 많이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출근! 충격적인 비주얼의 구파리가 등장할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여장 좀 그만합시다. 나 렌즈 껴놨어요. 빨간색. 오, 잘 어울린다. 아, 400년 만에 캠핑을 오는구만. 이제 못 들어가나. 여름에는 불 쓰는 촬영 있으면 막 뜨거워만 되는데 너무 뜨겁지. 지금은 되게 반갑네. 아니 근데 너무 청순하지 않아요? 제일 눈에 띄는 여배우세요. 나랑 이현이 형이랑 베스트 커플상을 받아야 돼. 말종 오빠랑 받아. 아, 말종이 형이랑 받아야 되겠구나. 예쁘게 다. 어, 무섭다. 좋네요. 같이 촬영하니까. 맨날 혼자 해서 너무 쓸쓸했는데. 너무 따뜻하다. 팀 사랑해요. 6.7이와 광순이의 습첩이 일어나는 엄청난 신입니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바로 누구? 조이입니다. 조이가 다 꿈이었습니다. 큰 계획이 있었고. 네. 아, 계획이 있구나. 저 한 편 봤어요, 파리의 연인. 왜 말을 못해? 이 사람이 내 남자나. 왜 말을 못하냐고! 오랜만에 20년 속으로 수영여행 한번 하시죠. 애기야, 가자. 나 이제 애기다. 하나, 둘, 셋. 이게 이거? 이거? 자, 이봐. 하나, 둘, 셋. 안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너무 좋아했나? 좀 덜 좋아할까? 오늘 무슨 촬영인데? 네, 오늘 소나기 땅에서
이형과 조이가 만나서 습첩에 대해서. 오늘 3화 재방송이에요. 네. 7월이고요. 직근. 더워 죽겠어요. 조금 있다가 비룡이가 귀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 와이어 타고.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아니 오늘 아니야. 이거 29일 날 나갈 거야.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크리스마스 따뜻하게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우리 가득하시길 네. 바랄게요. 즐거움은 PBN. 약간 그렇게 가든가. 조이 본체에 당선해보자. 내려서 해야겠다. 너 편할 때. 그러니까 내가 맞추지 않겠다. 찍고 있어? 나 평생. 맞추면 베이킹 영상이 있네. 너를 주장해서 내가 이제 까먹을 때마다 얘기해줘. 5분의 미래는 해피엔딩인가요? 해피엔딩 여러분? 이게 무심하게도록 들었죠? 키스를 할까요? 쪽으로 할 거야? 아, 뽀뽀를 할 거야. 이거 안 돼. 이거 나눠준 거야. 얼굴 잘 안 가리게 잘 해봐라. 아, 이렇게까지 앉지만 얼굴은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인서트로 발이 동동 떠있는 조이. 동동 떠있다고요? 떠있는 거였어요? 잠시만요. 해봐. 들어가면 왜 동동 떠있다. 뜬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다른 향에서 던지고 이렇게. 다른 쟤, 향에서? 와이어 준비된 거 못 봤어. 던지고 나, 나 따라가면서 갑자기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뭐야, 뭐야? 무슨 포켓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예. 나 혼자 꿋꿋하게. 하트야.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이 그렇습니다. 나와 평생 함께가 길 동무가 되어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퇴자. 마지막. 이게. 아 안녕. 수고했어요. 8시 다섯.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잠깐 나오는 씬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이랑의 어떤 관계성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감도 많이 느꼈고 이거 어떻게 잘 표현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까지 저희 어서와 조이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 탈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더운 여름날 촬영을 시작했는데 어느덧 해가 다 갔고 이제 12월도 다 갔네요. 선생님이랑 혜윤이 우리 태서 헤어지는 것도 너무 아쉽고 감독님, 스태프분들 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따뜻한 촬영이었고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저 도수도 많이 욕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촬영 잘 마무리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저 최태원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해봤던 장르였고 많은 기대를 갖고 했는데 역시나 하는 내내 재밌었습니다. 또 다른 요소들이 좀 많이 들어간 사극이어서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저희 작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지치지 않고 즐겁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작품에서 뵐게요. 이제 어서와 조이가 끝이 났는데요. 저도 우리 배우들도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박태서도 응원은 말고 바라만 봐주시고 그동안도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름, 가을, 겨울 세 계절을 함께 했어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진짜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고 좋은 동료들, 친구들이 있어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계절마다 그 계절 온몸으로 느끼면서 으쌰으쌰 해서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방송 봐야지 더 실감 날 것 같고 정말 더운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까지 모두 고생해준 스태프들
항상 감사드리고 또 잘 지켜봐 주신 시청자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스태프분들이 너무너무 같이 고생을 해주셔서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이렇게 우리 대단원의 막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억으로 오랫동안 어사와 주의가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798이었습니다. 안녕. 처음 정확한 노를 가지고 참여한 드라마가 처음이어서 긴장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현장 그리고 감독님, 배우, 언니, 오빠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고 시원섭섭하네요. 저희 정말 화면에 보이는 것만큼 재밌고 행복하게 촬영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저희는 또 다른 좋은 작품에서 다 같이 만나요. 감사합니다. 정말 명절이 끝난 기분? 이랄까요? 같이 함께 해줬던 배우분들, 언니 오빠들, 비령이까지 헤어질 때 아쉽고 하지만 언제든지 만나면 다시 반갑게 인사할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좋은 추억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서와 주의를 지금까지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022년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김혜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네, 어사와 조이 촬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긴 여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고 다시 또 이 같이 함께했던 분들과 만나서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사와 조이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들께도 따뜻한 힐링이 되는 그런 드라마였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사와